대구 수성구 사업연합회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수성구청을 방문해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회장 동훈스님을 비롯해 수성구 사업연합회 회원스님들은 어제 김대권 수성구청장에게 코로나로 힘든 지역민들에게 써달라며 성금 300만 원을 전달하고 삼보사와 보광사 신도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회장 동훈스님은 갈등과 대립은 분별심 때문이라며 부처님을 예경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보현행을 실천하자고 당부했습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 서비스에 힘쓰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대구은행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써달라며 500만 원 상당 등미를 수성구 관내 불교 복지관에 전달했습니다.